진짜 돈 버는 창업은 이런 거 아닐까요? 1,000만 원 투자해서 500벌레 아니면 1억 투자해서 500벌레 하면 당연히 1,000만 원만 투자하고 싶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사학원 프로입니다. 오늘은 돈 버는 식당을 차리는 똑똑한 젊은이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제가 올해 37살이니까 선배님들이 보시기에는 젊어 보일 수 있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은 20대 그리고 30대 초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똑똑하다고 제목을 지었냐 하면 일단 식당을 차려서 돈을 잘 벌고 있기 때문에 똑똑하다고 한 거고 이게 운으로 그리고 많은 투자금으로 이루어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이 시국에 식당 하나 차려서 얼마 벌면 돈을 잘 버는 걸까요? 요즘 다들 외식 시장이 어렵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어려운 게 사실이기도 하고요. 간단하게 전국적인 폐업률만 봐도 알수 있는 부분이고, 실제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해요. 앞으로 나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고 말이죠. 그래서 매출이 많이 줄어든 사람들은 폐업을 해야 하나 고민도 하고, 이미 가게를 부동산에 내놓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많죠.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가뭄에 콩나듯 이루어지니까 장사가 안 되는 사장님들은 정말 피말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창업시장의 열기는 뜨거워요.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불어나고 있죠. 이제는 너무나 여러 번 얘기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 게 지겨울 정도인데 10곳이 오픈하면 거의 8곳, 아니 9곳이 문을 닫는다는 말. 이 중에 과연 한 곳, 두 곳은 어떤 곳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폐업을 하지 않는 집. 물론 단정지어서 제가 말씀드릴 이 젊은이들이 10곳 중에 한 곳, 두 곳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똑똑한 젊은이들은 이렇게 살아남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빗대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한두 곳이 지금 얘기할 젊은이들일 수도 있고요. 얼마 전에 제가 20대 청년이 운영하는 수제버거집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아주 앳돼 보였는데 군대도 아직 가지 않은 대학 진학은 딱히 생각이 없어 보였던 청년이었는데 제가 그 버거집에서 밥을 먹고 나오면서 궁금증이 생겨서 뭐 유튜버라고 따로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그리고 너무 고마워서 불가리스를 한줄 사드리고 나왔어요. 꼬치꼬치 캐물어서 미안하기도 하고 시원시원하게 얘기해주는 모습에 고맙기도 하고 해서 말이에요. 뭘 사다 드릴까 고민하다가 음료수는 어차피 매장이 많으니까 근처 마트에서 저는 평소 비싸서 잘안 사먹는 불가리스를 한줄 사드렸는데 엄청 고마워하더라고요. 되게 순박한 20대 초반의 청년이었어요. 그 청년은 혼자서 수제 버거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보증금이 500만 원, 월세가 40만 원밖에 하질 않았어요. 테이블이 4개밖에 없는 인테리어도 아주 단촐한 스타일이었는데 제가 그 버거집에 들어간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었어요. 화려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지저분해 보이거나 낡아 보이진 않는 뭐 그냥 깔끔한 모던한 스타일. 그게 요즘은 저한테 더 매력으로 다가오거든요. 벌써 3년째 운영 중이라고 했는데 단일 메뉴에 점심 세트가 8,000원인데 맛이 기가 막히게 맛있다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일반 햄버거 집보다는 확실히 낫다 정도였어요. 개인의 입맛은 다 다르니까 객관적으로 표현했을 때 말이죠. 그런데 반전은 그 친구의 월 수입이 400만 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세금 부분은 아마 빼진 않았을 테니까 350만 원 언저리로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테이블 4개에 8,000원짜리 점심 메뉴를 몇 개를 팔아야 400만 원의 순이익이 나오나 하고 계산을 해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장사를 해봤으니까. 많이 받아봐야 저녁 장사 포함해서 2인이 오는 손님 20팀을 받는다고 가정을 해도 일매출이 32만 원. 뭐 많이 잡아서 그런 거죠. 원가가 팀당 6천 원 정도 되니까 단순 계산으로 해도 혼자서 20팀을 받기에는 무리도 있어 보이고 말이죠. 그런데 그 친구가 참 똑똑한 게네 가지를 염두에 두고 창업을 했더라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번화가가 아닌 보증금과 월세가 싼 곳을 일부러 골라서 500에 50만원짜리에 들어왔고 두 번째가 인테리어비를 거의 최소한으로 잡았어요. 딱 1,000만원만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냥 봐도 뭘 새로 하거나 한건 없어요. 기존의 프랜차이즈 토스트 가게였는데 주방에만 가벽을 살짝 세워놓고 튀김기 하나, 화구 하나, 오븐 하나 뭐제 눈으로 봤을 때딱그 정도였으니까요. 굉장히 작았어요, 주방도. 세 번째로
말대로는 주 5일만 장사를 한다는 건데요. 여기서 저는 의아했어요. 믿긴 힘들었지만 하루도 안 쉬고 일해서 그 정도 버나 보다 했더니 한 달에 20일만 장사해서 400만 원의 순이익을 번다고 하니까 좀 의아했죠. 원래는 일요일만 쉬었는데 월요일까지 쉬게 된 계기가 바로 마지막 네 번째 이유에서 때문인데 여기서 제가 무릎을 치게 되더라고요. 이 친구가 일요일날 하는 일이 이 수제버거집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일인데 일요일은 쉬는 날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일을 하고 있었어요. 바로 전수창업 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강의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본인이 겪은 얘기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주면서 돈을 벌고 있었던 거죠. 갑자기 20대 새파란 놈이 무슨 전수창업 강의냐고 하실 수 있어요. 본인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대여섯 분을 모셔놓고 예비 창업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걸 하시더라고요. 머리가 참 띵했습니다. 그때 이 얘기를 듣고 무언가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도 살짝 들었고요. 돈은 얼마나 받냐고 물어봤는데 그리 많이 받진 않더라고요. 1인당 5만 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건 거의 남는 장사죠. 거의 90%는 순이익으로 들어오는 거죠. 1인당 5만 원을 받게 되면. 그런데 여기서도 제가 조금 의아했던 부분이 있어요. 어르신들 표현을 뭐 빌려보자면 아직 머리에 피도 안 말랐을 것 같은 애한테 20대 초반 청년에게 40대, 50대 아저씨 아줌마들이 와서 강의를 듣는다는 게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물론 젊은 사람이라고 뭐 잘 모르고 나이 들었다고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경험 면에서 차이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생각하면 굳이 이런 친구에게 전수창업 강의를 들을 필요가 있을까? 뭐 아니면 겪었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을까? 생각을 한 거죠. 보통 우리가 알려진 창업 전문가도 사람들을 모아서 강의하려고 하면 홍보를 정말 열심히 하지 않는 이상 요즘은 거의 다 사기꾼이나 아니면 광고를 하려고 비춰지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보통 초청을 받아서 강의를 하는 편이에요. 이 친구는 뭔데 돈을 받고 전수창업 강의를 할까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어디서 그런 사람을 모집하냐고 물어봤더니 저도 익히 알고 있는 사이트들을 줄줄줄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재능기부 사이트였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전문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재능기부 사이트를 통해서 아마추어지만 본인이 겪은 본인이 소자본 창업을 한 그런 내용들을 다 전수를 해줄 수 있었던 거죠. 아, 여기서도 제가 머리를 한 대 더 두들겨 맞은 기분이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저도 해당 사이트들을 통해서 똑같은 사이트는 아니지만 아주 오래전에 돈을 번 기억이 있거든요. 온라인으로 이것저것 해주고 수고비를 받는 식으로 말이죠. 지금은 없어진 사이트인데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때 없어졌었거든요. 인포마스터라고 있었거든요. 게임 뭐 치팅 프로그램이나 스타크래프트 유즈맵 그리고 대학생 리포터를 해주거나 학생들 아니면 일반인 직장들의 어떤 일을 대신 처리해주고 쏠쏠하게 돈을 벌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재능기부 사이트는 조금 달라졌어요. 소자본 창업, 무자본 창업 그리고 실전 레시피 관련해서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메뉴를 개발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세부적으로 디테일로 저렴하게 인테리어 하는 법을 알려주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라고 칭할 순 없지만 각계각층에 경험 많고 노하우가 많으신 분들이 그런 식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는 1년 정도 가게를 운영하면서 익힌 노하우 그리고 창업할 때 소자본으로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기록해놓고 실제로 사람들을 모집해서 하나하나 알려주는 거였어요. 일요일 하루 두 타임 오전 오후 나누어서 말이죠. 하루에 10명 정도 강의를 들으니까 이것만 해도 50만 원의 수익이 올라오는 거죠. 그러고 보면 5만 원 내고 전수창업 강의를 듣는 건 40대, 50대 아주머니들에게는 믿져야 본전인 거예요. 전문가들한테 몇 시간 말로만 컨설팅 받으려면 적어도 10만 원은 줘야 하는데 이건 아예 전수창업 조건으로 소자본 창업에 대한 인테리어법 그리고 주방기기 구매법 또 월등하게 맛있진 않지만 경쟁력 있는 레시피를 두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니까요. 짧았던 시간이었지만 정말 발상이 뛰어난 장사의 숨은 고수들이 많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나이를 떠나서 말이죠. 똑똑한 젊은이들은 이렇게 창업해서 돈을 버는구나 하고 생각을 한 거죠. 아마 이 청년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제가 본 재능기부 사이트에서 이런 식으로 강의를 다니는 분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물론 처음부터 잘 되진 않았겠죠. 그 가게도 말이죠. 외딴 곳에 있는 4평짜리 가게에 그 누가 눈길을 주겠어요. 하지만 조금씩 손님을 늘리고 그런 재능기부 사이트를 통해서 본인의 창업 이야기를
아이디를 노하우로 탈바꿈해서 그걸 또 수익으로 올리고 참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친구가 나중에 직영 매장을 여러 군데 팝업 스토어 형태로 열고 싶다고 했는데 가능해 보였어요. 제가 사진 좀 찍어서 올려도 되겠냐, 뭐 영상도 좀 찍겠다 했는데 방송국 취재도 거절했다고 죄송하다고 해서 차마 담아오진 못했는데 방송이나 이런 데 나오고 나면 본인 루틴이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은 여유롭게 2천만 원도 투자 안 해서 월 400만 원을 벌고 있는데 괜히 방송 타고 하다 보면 본인만의 체계가 깨질 수 있거든요. 10분 정도밖에 나누지 못한 대화였지만 제가 참 많은 걸 느끼고 돌아온 날이었어요. 화려하고 멋스럽고 고급져 보이는 게 좋은 시기는 이제 지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돈을 많이 들여야 하고요. 5억, 10억씩 돈 있는 분들이야 아직도 그런 게 눈에 더 들어오고 5억 있으면 5억 다 인테리어로 바르고 싶고 또 10억 있으면 10억 다 더 큰 평수, 멋들어지는 프랜차이즈를 하고 싶은 건데 소자본 창업, 이건 아직 메리트가 있어 보여요. 창업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말이죠. 그리고 지금 장사를 하고 계신 지만 다음에 다른 장사를 하실 때는 소자본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오히려 더 추천드리는 입장이에요. 수제버거 청년은 그런 면에서 볼 때 소자본 창업을 하면서 더 먼 미래를 바라보고 아직은 조금 부족할지 모르지만 동종 분야에서 강의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커리어도 쌓으면서 부업도 하고 있으니까 일거양득인 셈이죠. 또 몰라요, 저런 친구가 제2의 인앤아웃 버거를 만들지 말이죠. 1,000만 원 투자해서 500만 원 벌래, 아니면 1억 투자해서 500만 원 벌래 하면 다들 전자를 택하지 않을까요? 특히나 요즘 같은 시대에는 말이에요.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다룰 것 같아요. 사실 창업이라는 게 대규모 자본을 가지고 아니면 투자를 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실제 주변에서는 1억 미만으로 창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수익을 극대화하면 투자금 대비 실속 있는 가게를 운영할 수 있는 거니까요. 아무쪼록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작은 인사이트라도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상 장사건프로였습니다. 여러분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